원래 생각이 좀 많은 편인데 생각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준비한 거 그냥 하자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한 거 커브나 슬라이더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뭐 볼 대도 그냥 던지자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아니 지난 경기 때 좀 담 걸려가지고 좀 안 좋았는데 뭐 1점으로 맞긴 했는데 오늘은 좀 이게 좀 담이 그나마 풀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처음에 정우가 훔쳐서 4점인데 일단 어차피 이게 초반이고 3점? 4점? 어차피 초반이어가지고 그냥 제 피칭 하자고 그냥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던졌던 것 같고 마지막에 5회 넘어가면서 좀 점수가 많이 나서 편하게 했는데 좀 길어져서 좀 7회 때 던지는데 좀 몸 좀 굳었던 것 같아요. 1회 때 주자 1루에서 1루타 맞고 삼진 잡았는데 주자 3루 가고 했을 때 그때 좀 그때 3루 땅볼 나갔을 때 성문이가 홈으로 좀 선택 잘해가지고 선취점을 안 뺏기고 저희가 선취점 내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수비가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뭐 다 공이 정면으로 가가지고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팀 분위기 계속 연승이어가지고 연승 끊기지만 말자 하고 좀 던졌던 것 같고 연승 끊기기 싫어가지고 좀 열심히 던진 건 아닌데 원래 열심히 던지는데 분위기 좋아서 그냥 다 흐름 타고 그냥 잘 던진 것 같아요. 김기 선배님이 일단 분위기 잘 이끌어주시고 뭐 파이팅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훈련수범 하니까 따라서 잘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좀 야구장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,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